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포스코 DX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잘보다는 그냥 뭐 특별한 문제 없이 흘러가던 친구가 오늘 라운드 피겨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최근에 계속 영상을 시작하면서 혹은 중간중간마다 말씀드린 가격 얼마? 5만 5천원. 여기는 웬만해서는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웬만해서 5만 5천원을 지켜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지켰어요. 예. 네, 못 지켰습니다. 게다가 60일 장기 이평도 깼고, 5만 5천원도 깼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시가 구간도 깼습니다. 이거 뭐 오늘이야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야 뭐 이런저런 뭐 IRA 보증금 관련해가지고 뭐 요거 얘기 나온다. 뭐 세부 규정 발표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려감으로 인해 뭐 금일 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전반적으로 밀렸다 칩시다. 예. 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 그 뭐죠? 이거 오늘 밤이나 그 오늘 밤이나 주말 안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의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혹여나 월요일날 펄은 음봉 한번더 준다. 예. 네. 일단 지금 오늘 이렇게 라운드 피겨 구간 깬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5만 원이라는 지지는 있으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추가적인 조정이 만약에 올라가면 상관없고 올라가서 뭐 5만 5천 원 지키면 상관없고 만약에 5만 원을 깬다. 아니 5만 원 그러니까 음봉이 나와서 밑으로 민다라고 했을 때 라고 했을 때 5만 원 깨면서 음봉 한번 더 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거는. 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막 손실이 막 그렇게 크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손실이 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오기 부리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뭐예요? 대응하면 내가 조금의 손실도 줄일 수 있고 수익도 막 내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 수익이야. 내가 조금 못해서 90% 수익으로 줄었어. 그 정도로 챙겨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완전 뭐 어이없이 막 내가 뭐 50% 60% 수익이었는데 뭐10% 20%까지 예를 들어서 내려갔다 칩시다. 그거 매도 할수 있다 없다? 사람들 매도 못해요. 왜내 계좌 50% 60% 지켰는데 지금 10% 20%에서 매도하라고? 때려주기도 못합니다. 할수 있을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그 정도 컨트롤이 되면 거의 스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만약에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이렇게 할 것이고 저런 흐름을 보인다면 저렇게 할 것이야 와 같은 계획을 여러분들 미리 세워두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일단 제가 5만 5천 원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라고 한 뒤로 네? 오늘 깨졌어요. 그럼 누군가는 분명히 대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깨졌네. 아 잠깐만. 아 깨지긴 했는데 잠깐 이거 어떡하지? 아, 대응해야 되는데, 대응하신 분들 계시다면 아주 잘한 거예요. 네. 근데, 아, 나 5만 5천 원이 깨지면 안 되는 건 알고, 일단은 좀 부정적인 시그널인 건 알고 있어. 그치만, 아, 설마, 혹시나 하신 분들, 아, 투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런 뭔가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쁘지 않네. 그런 경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내가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나는 이거 마이너스 5% 넘어가면은 손절할 거야.
마이너스 5% 넘어가면 손절할 거야. 근데 내가 마이너스 5% 넘어갔어. 근데 손절 안 했어. 예?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손절을 안 했어. 응? 손절 안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예. 손절을 안 했는데 갑자기 다시 매수가를 회복하더니만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갔어. 매수가 회복하고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나왔어. 그런 경험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응?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란 말이야. 내가 두 번째 종목을 공략을 했어. 두 번째 종목을 공략을 했는데 또 마이너스 5% 가면은 내가 손절을 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갔어. 근데 아나 예전에 마이너스 5% 갔을 때 손절 안 했는데 다시 올라와서 수익 냈어. 그 기억 때문에 손절 안 하고 버텨요. 버티다가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 마이너스 10% 20% 넘어간다. 그거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한 종목의 계좌 개박살 내는 겁니다. 그한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저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생각만큼 막 그러니까 아,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5만 원 깨졌을 때, 아, 나는 5만 5천 원이라고 했지만 나는 5만 원 깨졌을 때 대응할 거야 라고 계획하신 분들은요, 추후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나중에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어떡해요? 의미 없어요. 예. 나중에 올라오는 거고. 예. 안 올라오면 어떡할라고. 그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게, 뭐, 때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원리 원칙을 지키는 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다. 예. 목숨만큼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실제로 그거 굉장히 공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 수익 중심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에요. 수익을 내가 잘 지키는 것도 능력이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지키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주식시장 맨날 열려요.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려요. 아, 내일 주말 빼고. 평일날은 다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잘 인지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때문에 한번 주말간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예, 저희는 뭐 오늘까지 해서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에도 수익 내려고 노력 많이 할 겁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요일 날 초대 드릴 거기 때문에 일요일 연락 기다려주시면 된다. 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